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엄동설안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주축입니다. 조아라 PD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후문, 살을 애는 듯한 날씨 속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회원이 과거사 기본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1차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기간이 6년이었는데 4년을 하고 2년을 법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3기 위원장이 든 이영조 위원장께서 사회적 동의 없이 그냥 진실화를 폐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미신고자가 양산됐고 많은 유족들이 억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른바 빨갱이 권리를 목표로 좌익 의심인사들을 가입시키려 했지만 경찰은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직의 성격을 모르는 일반 농민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 가입자 30만에서 100만 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 발발 65년이 흐른 2005년,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신청한 대상은 불과 1,076명이었고, 8,450명이 학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보도연맹 피해 규모의 1% 내지 3% 수준으로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청도 못하고 진상규명의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신청 기간도 약 1년을 신청 기간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미신고 유족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북 인사로 알려져 또다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사망 원인을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게 때 양친 다 잃고 나서 할머니 한번 딸랑 모시고 있다. 이게 할머니 돌아가신 게 이게 이제 고아가 된 건데, 그게 우리가 편하게 살았겠어요, 평생. 참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거기를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죽었습니다 이런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도연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별 장사도 다 하고 별짓다 했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많고 어떻게 돌아가신 걸 모르고 어떻게 된 시체도 못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난 2013년 11월 피해자 신청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기 진실화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가 충분히 됐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개정안 계류의 원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가해자들의 그 자식들이 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뭐그 위원이 구성되더라도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제가 끝까지 그게 우리 아빠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어떤 것에도 가담을 안 하셨다는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 찾았을 때는 이미 얼굴은 부패돼 가지고 입고 나가신 조끼로 확인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28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든지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알아내야 돼요. 그래도 기대를 좀이라도 해봐야죠. 힘들겠지만. 이건 멀쩡한 사람들 갖다 죄 없는 사람들 갖다 그냥 대한민국 그것도 인민군이 죽인 것 같은 대한민국 군경이 갖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통과돼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그 힘을 또좀 모아서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